브롤스타즈의 종이 비행기예요. 귀여워요? 이모! 방구 이모! 샌디 빵빵이, 스파이크 빵빵이, 짠! 샌디 빵빵이, 스파이크 빵빵이. 오늘은 샌디의 종이 비행기예요. 귀여운데 작아요. 여기를 잡고 짠 하고 날리면 돼요. 샌디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 한 장 필요하고 또 노란색 반짝반짝 별을 만들고 싶으면 노란색 조금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쉬워요? 우선 색이 보이게 하고, 색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3등분 정도 이렇게 접어줄게요.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색이랑 이 색이랑 비슷한 정도로 보이게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흰색 부분이 이제 노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부분만큼 딱 정확하게 맞춰서 노란색을 잘라줄게요. 노란색 샌디의 별을 만들고 싶어서요. 흰색 부분에 딱 맞게 올려두고 흰색 부분만큼의 사이즈를 딱 크기를 딱 표시를 하고 여기 표시를 했으면 표시한 노란색을 접고 잘라서 흰색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살살 천천히 자르세요. 가위 할 때 손 조심하세요. 이 흰색에 똑같은 크기로 노란색을 잘라서 이렇게 풀로 붙여주기만 하면 거의 이제 완성이에요. 필요 없는 종이에다가 노란색을 두고 풀을 칠해서 풀을 발라줄게요. 풀을 발라서 흰색 부분에다가 노란색 색종이를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볼게요. 쉬워요? 이렇게 노란색을 붙였으면 노란색이 밑으로 오게 잡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 반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이 밑에 부분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여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요. 뒤쪽도 뒤로 돌려서 이쪽에 맞춰서 또 이렇게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었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게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세모를 접을 건데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그때 여기 노란색에 맞추면서 세모를 접으면 돼요. 뒤로 돌려서 또 해볼게요. 이 부분 색종이를 들어서
노란색, 핑크색 사이에 맞추면서 세모를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두 번만 접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행기의 앞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 연결해서 이렇게 한 번만 접으면 비행기가 완성인데요. 한 이 정도 정도? 1.5cm 정도? 자기가 접고 싶은 만큼 딱 접고 꼬리 쪽은 좀 앞쪽보다 좀 더 넓게 접어볼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앞에 여기는 방구 이모는 1cm 정도 접었어요. 1cm 접고 여기는 2cm 넘게 이렇게 접었으면 이쪽을 접었으면 뒤를 돌려가지고 이쪽 날개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여기 앞에 1cm 정도 밑에 이렇게 보면서 밑에 쪽에 이미 접혀져 있는 날개랑 똑같이 짠 완성! 그러면 날개를 펴볼게요. 짠! 샌디의 종이 비행기. 짠! 이렇게 생겼어요. 샌디의 종이 비행기. 여기 잡고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구 이모는 이 노란 날개 부분을 별 모양으로 하고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색종이를 붙였어요. 색종이 두 개를 붙였는데 이 상태라도 귀여운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서 날려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